옆 가게 컴컴이라는 가게가 사장이 진짜 비리비리해. 거의 직원들이 있단 말이야. 직원들은 또 일을 굉장히 잘하거든. 학교 사장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 직원은 한 1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직원이라는 게 그렇잖아. 이게 사장이 시켜야지 일을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인데 사장이 직원한테 맨날 30짜리 일만 시키니까 직원들은 막 펑펑 놀고 있지. 직원 이름이 글카라 그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손가락질 하면서 놀리는 거야. 병목 같은 가게라고.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읽어주는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이 형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내 컴퓨터를 알려줘 두 번째 그래픽카드입니다.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CPU 낮은 거 잡으면 병목 걸리고요. PU 사장처럼요. 메모리 클럭이 낮으면 최소 프레임이 박살이 납니다. 파워가 낮으면 전력 이상으로 게임만 하면 전원이 삐삐거리면서 나갑니다. 자, 모든 컴퓨터 부품이 그렇듯이 다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만든 회사부터 봅시다. 자, 여기 MSI 지포스 3080 벤투스 3XOC D6X10GB 제품이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정말 핫한 녀석이죠. 3080이잖아요. 자, 이 제품은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지포스 3080 칩셋을 MSI라는 공장에서 일정량의 오버클럭을 한 팩토리 오버클럭을 해서 그 발열을 잡기 위해서 쿨러를 장착을 하고 시장에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 한 단계 상급 라인으로는 MSI에선 RTX 3080 게이밍 OS 트리오 6GB 자, 이런 제품들이 EMTEC, 갤럭시, 조텍, 아서스, 기가바이트, 컬러풀 등등 각 회사에서 RTX 3080 칩셋으로 2개서부터 많게는 5개까지 제품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AMD사에선 ATI 라데온이라는 이름으로 발매를 합니다. 자, 여기 한 개는 970이고요. 다른 한 개는 1050입니다. 연산이 양껏된 그래픽카드입니다. 둘 중에 어떤 그래픽카드가 좀 더 좋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시간 아까우시니까 이제 다른 영상 보러 나가시면 되시고요. 내 컴퓨터를 알려주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약간 TMI 설명 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970은 9시리즈 70버전입니다. 1050은 10시리즈 50버전이고요. 보통 버전이 상급 라인인 80, 70, 네, 여기 80이라고 써져 있죠. 이 친구들은 최상위 라인입니다. 60버전들 같은 경우에도 꽤나 고급 버전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있는 50, 이 친구는 고급형 버전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버전은 50, 60 이런 버전들인데요. 그 밑으로는 뭐 30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충 그냥 게임 라인을 정해보면 자, 30 라인들은 일반적으로 10 초반대에서 형성이 돼 있고요. 여기에 걸맞는 게임은 피파, 서든, 롤, 메이플, 던파 이 정도가 해결이 되겠네요. 이 제품은 그리 강력한 3D를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듀얼 모니터나 포토샵, 일러스트, 캐드, 2D 작업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고요. 50 버전 같은 경우에 10 중반에서 20 초반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0 버전 게임 고급형이 가능하고요. 디아, 사이퍼즈, 오버워치, 스타2 등 고급 2D와 영상 편집 기본형 정도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기엔 알맞습니다. 60 버전 같은 경우에 20 후반에서 30 초반에 50 버전에서 나왔던 게임들 고급 버전 플러스 배그나 스팀 웬만한 게임들이 정말 적당히 가능합니다. 3D 작업으로는 완전 최소 단위이고요. 자, 70 버전입니다. 70 버전은 50에서 60 초반, 60 버전의 고급진 그런 게임들이 가능합니다. 웬만한 게임들은 옵션 좀 넣고도 굉장히 잘 되고요. 3D 작업 중 중상급 되겠습니다. 80 버전과 그 이상급은 80에서 100 이상급의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성능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 이제 약간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전 시대 버전이 다음 시대 하위 버전이랑 비슷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3070 있잖아요. 이 친구가 2080 Ti와 거의 비빈다고 합니다. 갑자기 뭔가 튀어나왔죠? 에이? 고싱이 형, 슈퍼는 뭐야? Ti도 붙은 것도 있던데 막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뒤에 뭔가 하나 붙게 되면 반급수나 한급수 정도 윗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좀 재밌었던 일이 어떤 게 있었냐면 1660이라는 그래픽카드가 있었고요. 1660 Ti, 반급수 위에 거죠. 이 친구가 있었는데 1660 슈퍼라는 애가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왔어요. 이 친구가 가격은 1660과
2만 원 정도 차이가 났고요. 1660Ti와 성능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애들을 둘 다 밀어제끼고 지금은 1660 슈퍼라는 애가 이 자리를 아예 차지해버렸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는 1660 슈퍼가 조금 더 괜찮은 거잖아요. 무조건 비싼 거 막 사시면 이제 흑우 되는 겁니다. 피해야 할 혹은 반대로 꼭 선택하셔야 될 이런 모델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진짜 그래픽카드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파워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가 바로 이 그래픽카드라는 건데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게임 내 옵션을 올리시면 전기비가 더 나옵니다. 이걸 엄마들이 알아서 게임을 못하겠나? 그래픽카드는 구매하실 때 그 그래픽카드에서 원하는 전력이 있습니다. 파워는 어떤 단계 정도까지는 올라간다고 해도 금액이 그렇게 막 심하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으니 한번 살 때 약간 넉넉하게 사시는 것도 추천드릴 만합니다. 보통 땐 잘 되다가 게임만 하면 컴퓨터가 멈추거나 꺼진다. 파워부터 한번 체크해보세요. 뭐 그래픽카드가 고장나면 또 그럴 수도 있기도 하긴 하지만 보통 게임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4대 6, 3대 7 비율들이 있습니다. CPU와 그래픽카드의 금액 비율인데요. 지금 i5 같은 경우에는 20초 중반 정도 가격대를 하잖아요. 30만원 정도의 그래픽카드라면 1660 슈퍼 정도가 있겠네요. 이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대 7 정도의 비율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i5가 20만원대니까 2060 슈퍼 정도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그래픽카드는 어떤 걸 쓰셔도 오케이. 근데 이게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저는 좀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70 슈퍼라든지 i5에 약간 이런 느낌이 이만큼은 들더라고요. 병목이 약간 시작되는 단계 아닌가? 자, 엄연히 따지면 사실 컴퓨터 부품 중에 가장 비싼 부품이 그래픽카드입니다. 진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이건데 뭐라고 정말 정의를 내보려고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 한번 찝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잘 하시려면 1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그 그래픽카드를 사시면 맞고 치실 때 상대방의 패가 보이고 개떡 같은 영화에 화질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플러스 저같이 안경을 쓰던 사람이 안경을 벗을 수 있을 정도로 시야가 굉장히 확보가 되고 100m 앞에 있는 적까지 스나이퍼 줌을 당겨서 쏴서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게임 성능이 올라가는 건 맞는 얘기잖아. 뭐 여튼 자, 저는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이 형이었습니다. 구독은 홀수, 덧글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치면서 다음 영상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